색소폰 학교 정광호입니다. 이번에는 색소폰 애드립 악보 모음집인데요. 이번에 중고급용으로 색소폰 애드립 악보 모음집 1탄이 나왔습니다. 자, 책에 대해서 책을 한번 구경을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책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보다 훨씬 더 수준 있고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된 곡이고요. 이 곡에는 20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20곡 어떤 곡이 있는지 자, 책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렇게 딱 누르면 머리말. 네, 요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게 어떻게 돼 있는가? 요 악보에는요, 비브라토가 체크가 돼 있습니다. 비브라토가 체크가 돼 있고 꾸밈음. 그다음에 저기 8하고 VA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것에 돼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음들보다 한 옥탑을 더 올려서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 한 곡인가 두 곡에만 체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쉼표, 조그만한 저렇게 점이라고 돼 있는 거 쉼표, 요것만 아시면 이 악보에서는 충분히 된다는 거. 앞에 꾸밈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애드립이고 꾸밈음이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도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7가지 방법을 해놨고요. 자, 이 악보집에는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자,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자, 숨어오는 바람소리, 영영, 인연, 빛처럼 음악처럼, 초혼, 장녹수, 슬픈 계절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린나,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조각배, 보고 싶은 얼굴, 님은 먼 곳에, 그 다음에 갈대의 순정, 그 겨울의 찻집, 봄비, 목포의 눈물, 돌아가는 삼각지,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장녹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안에 악보를 한번 봐볼까요? 짜잔.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주셔가지고, 자, 요 악보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악보를 잘 보시면 이렇게 꾸밈은 비브라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악보 크게 만들어 놨고요. 가사도 들어가 있고요. 꾸밈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는 어렵지 않게 했는데, 중고급이니까 뭐 굳이 어렵지 않게. 그래도 중고급이니까 우리는 프로잖아요. 이 정도면 프로인데, 그래도 악보 조표는 좀 쉽게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이렇게 악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곡들에 대한 영상은 이 강의 어떻게 연주해야 되나, 연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는 제가 각 곡별로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려놓고 곡 시연까지 영상을 이 20곡을 모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연락처로 중고급 애드립 악보 모음집을 주문하신다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배송비 포함해서요. 19,000원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 연주하는 거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라고 검색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서 꼭 우리 색소폰 연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애드립 악보 모음집 중고급용 1권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